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우리 종이의 인생 첫 번째 불을 밝혀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순서 한번 진행해볼 건데요. 여러분, 돌잔치 오면은, 아, 사실 이게 제일 기대되지 않습니까? 뭘까요? 돌잡입니다. 자, 어떤 용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아이는 어떻게 운명을 점쳐볼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가 하나씩 들어서 높이 보여주세요. 제가 어떤 용품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릴게요. 오, 반응 보이죠? 네, 비행기입니다. 널리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직 잡혀면 안 돼! 안 돼! 자, 뺏으세요. 일단 뺏으세요. 아유, 저 마이크 욕심을 일단 내는 것 같은데, 잠깐 뺏으시고, 엄마가 조금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비행기는 외교관이었고요. 연필은 공부 열심히 해서 학사, 석사, 박사. 다음에, 청진기,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 명조실, 건강하게 무병장수해라. 자, 돈, 부귀 영화를 누리고 부와 명예를 가져라. 자, 마이크 좀 손댔죠. 연예인 방송인 아나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아. 자, 연습했는데 혹시 몰라 이따가 딴 거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 우리 보미가 뭐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팔을 빌려가지고 키워놓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엄마는. 좋네요, 이거. 아, 이거 좋네요. 가능할까? 예방은 가능할까? 아,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아니라면, 굳이 하나 잡자면? 하나 잡자면? 엄마, 할머니 소원 알지? 할머니 소원. 할머니 소원이 뭐지? 할머니 소원이 뭐지? 엄마는, 아, 널리 세계로 뻗어나가라. 멀리 가지 마. 자, 아빠는 그럼 굳이 하나 잡자면? 따라가겠습니까? 따라 타고 가겠습니까? 효도 관광 하겠습니까? 손 안 타고 간다, 손. 아, 이런. 알겠습니다. 자, 다시 빼주세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봄이야! 라고 하시면 다 같이, 참아라! 하면서 본격적인 돌잡이 해보겠습니다. 목청 받아 담으시고요. 아빠는 이제 들고 가까이 가주시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봄이야! 잡아라! 자, 아우, 긴장됩니다. 집중했어요. 눈치 한번 보고, 돌잡이 한번 보고, 오, 손님들, 아, 아니야, 아니야, 안 잡아. 굉장히 저거 꼭 참았다, 내가. 제가 옷을 많이 벗는 것 같은데, 아니야. 찐만 하고 있어요. 되게 잡지는 않고. 오, 비행기! 오, 비행기 나왔습니다! 우리 몸이 너무 만져들었는데, 그죠? 엄마 만져드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봄이랑 따라서 효도 관광 하시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도 우리 봄이 많이 예뻐해주시고, 큰 사람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